Ну да, я могу заболеть опять, но я очень легко болел. Можно сказать, я видел людей, которые болеют и через 2 недели после второй прививки, и через месяц, и через 2. У меня к любой вакцине от ковида сейчас не будет доверия, потому что пока 5 лет не пройдет, пока они ее вдоль и поперек не исследуют. Да, во-первых, она не обязательная. Значит, если сатурация ниже 93, вызываете врача. Если температура выше 38 более 3 дней, если она каждый день поднимается 38 больше 3 дней, тоже вызываете врача. Если сильная одышка в покое, это когда вы читаете скучный учебник математики, например, и дышите как будто что в первые 2 приема, то есть 1 и 2, по 8 таблеток за раз, все остальные по 3. Да. Это обе коробочки. 6월 4일 날 한국으로 가려던 우리 집 남자 4명, 아빠와 아이 셋이 공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 PCR 검사를 했는데 아빠가 코로나 양성 반응이 나와서 모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공항에 PCR 검사하는 곳이 있어서 우리는 공항에서 검사를 하려고 공항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어떻게 이제 그러한 결과가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집에 있었고 이제 공항에서 검사하고 저는 집에 있어서 집에서 사람들 잘 들어갔나 해서 이제 확인 전화를 했는데 탑승 수속 중이야? 물어봤는데 지금 코로나 그 양성 결과 나와가지고 비행기 못 타게 됐다고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자세한 기억은 없는데 내가 애들은 그랬을 때 분명히 저는 아 다 양성이래 뭐 이렇게 들었어요 처음에. 그래서 정말 태어나서 처음으로 다리 힘이 풀리는 그런 현상을 느껴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네. 어떡하지? 애들은 어떡하지? 그리고 왜 걸렸을까? 어째서? 남편하고 저는 또 스푸트닉 백신 주사를 맞았거든요. 그리고 아무 증상도 없었고 무슨 일이지? 잘못된 거 아닌가? 그냥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뭐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막 손도 막 벌벌 떨리고 현실이 막 어떡하지 막 그런 생각이 너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조금 마음이 진정이 되고 결국에는 비행기 탑승을 할 수 없었고 4명 모두 공항에서 이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니까 정말 현실이더라고요. 거짓말이 아니라 아, 이게 진짜구나 이렇게 싶었는데 그래서 믿을 수가 없었죠. 어떻게 된 거지? 그러니까 제 남편은 돌파 감염이 된 거죠. 돌파 감염을 이제 찾아보니 미국 질병통제센터는 2021년 4월 미국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 완료한 7,500만 명 이상의 사람들 중 5,814명이 코로나19에 돌파 감염되어 74명이 사망했다고 보고했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파 감염에 될 확률이 한 13,000분의 1이거든요. 13,000명 중에 한 명 정도가 돌파 감염이 된다는 그런 소리인데 저는 더 이제 이해할 수 없는 게 제 남편이 자택근무한다고 그래서 밖을 나간 적이 거의 없습니다. 진짜 마트 이런 거 가는 거 빼고는 밖에 나간 적이 없고 오히려 제가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만약에 남편이 감염이 됐다면 분명히 나도 감염이 됐다. 나를 통해서밖에 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사람들이 공항으로 오는 중에 저는 막 전화를 했죠. 전화 러시아에서도 그 코로나 대표 번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포털 사이트에서 찾아가지고 거기다가 전화를 했더니 뭐 자기네한테 뭐 전화 안 하는 거 아니니 뭐 하니 그래서 막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결국에는 러시아에서도 119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응급 구조 그 병원 그 센터가 그게 되게 잘 돼 있어서 그 놀뜰이라고 하거든요. 03번 전화해서 조금 전에 남편이 코로나 확진을 받았으니 나도 테스트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집에 의사가 와야 된다라는 거를 이제 알렸고 그 놀뜰이 그 03번에서 병원을 연결을 해줘요. 그래서 병원을 연결을 해줘서 그 병원 전화번호를 받아서 이제 전화를 했죠.
전화를 했더니 그때가 8시가 조금 지났어요. 8시가 조금 지났는데 오늘 그 일이 다 끝났다는 거예요. 다음날 9시부터 일을 하니까 다음날 9시에 전화를 해라 그래서 6월 4일 금요일날 당일에는 전화를 못하고 그 다음날 6월 5일 그러니까 어제 아침에 전화해서 예약을 했습니다. 11시쯤에 전화해서 예약을 해가지고 내가 지금 코로나 테스트가 필요하다. 그렇게 이제 접수를 하고 한 오후 3시 정도에 의사가 왔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의사를 막상 불렀는데 괜히 걱정이 되는 게 이제 하얀색 방호복 같은 거 입고 막 이렇게 두세 명이 와가지고 하면은 아파트 사람들이 막다 놀래고 막 괜히 소문난 거 아니야 막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데 막상 의사가 와서 보니 무슨 청년인 것 같아요. 되게 젊은 그런 의사가 아무것도 안 입고 그냥 편안하게 오시고 마스크도 그냥 코에다가 이렇게 턱에다가 걸치고 그냥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사라고 하니까 되게 놀랬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누구 때문에 왔냐, 오늘. 그 남편 때문에 왔냐, 아니면 나 때문에 내가 불러서 왔냐 그랬더니 자기한테 두 개가 접수가 됐대요. 두 개의 그 환자가 접수가 돼가지고 온 거다. 그러니까 보니까 그 사람이 우리 지역을 책임지는 의사인 거죠. 그러니까 각 지역마다 그각 지방, 각 지역마다 거기를 책임지는 의사, 그다음에 그렇게 책임지는 병원이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지역을 책임지는 병원에 있는 의사가 우리 집에 온 거고, 자기는 이제 두 개의 접수가 돼서 온 거예요. 그래서 남편 거, 내거두 개가 접수가 돼서 왔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고, 근데 여기 분명히 코로나 환자가 있는 집인데, 아무것도 안 하고 마스크도 막 이렇게 그냥 턱에 걸치고 있어서 당신은 우리가 겁나지 않냐 그랬더니 아 자기 뭐 12월 달에 자기 이미 뭐 걸려서 괜찮다 그래서 12월에는 벌써 6개월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6개월이 지났는데 괜찮아? 그랬더니 아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저런 막 얘기하는데 뭐 자기는 뭐 백신을 그렇게 믿지도 않는다. 그리고 우리가 백신 이거 주사 맞은 거뭐 보여주려고 그랬더니 아 보여줄 필요 없다고 보여줄 필요 없다고 뭐 자기가 뭐 만난 환자 중에서 백신을 뭐 맞고 뭐 2주 후에 한달 후에 뭐두달 후에 그렇게 또 걸린 사람들이 있어서 이거 백신 맞은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좀 놀랬습니다. 우리가 백신을 2021년 4월 24일 날 1차를 맞았고 2021년 5월 15일 날 2차를 맞았어요. 그러니까 어제가 딱 3주째 되는 날이에요. 어제 딱 3주째 되는 날이고, 그러니까 2주는 넘긴 거죠. 2주는 넘긴 상태에서, 그러니까 애매한 상태에서 지금 이게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돌파 감염은 돌파 감염이고, 항체가 뭐 형성이 될 즈음에서 이렇게 걸렸나 싶기도 하고, 아마 지금 이거 보시는 분은 어떤 분은, 아, 이거 스푸트닉 좀 이상한 거 아니야? 막물 백신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을 텐데, 제가 지금까지 주사를 맞기 전에 늘 항체 검사를 했었습니다. 그전 영상들 보면은 항체의 변화가 있는 것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스푸트닉을 맞고 난 다음에 항체가 변화한 것을 봤기 때문에 아, 이거 스푸트닉이 물 백신이 아니라 진짜 좋은 백신이구나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찰나입니다. 항체가 정말 그렇게 올라간 것을 제가 봤거든요. 아, 그래서 더 웃긴 건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야, 우리 맞은 거 스푸트닉 아니래.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공항에서 간호사가 우리 맞은 거 스푸트닉 아니라고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이게 웬 청천벽력 같은 소린가. 그래가지고 막 찾아봤죠? 이게 뭐라고 써있냐면은 스푸트닉이라고 하는 말은 안 써있고 감 코비드 박이라고 써있어요. 감 코비드 박. 그래서 아, 이거 스푸트닉이 아닌가?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래서 또 이렇게 한번 찾아봤습니다. 러시아의 첫 번째 코로나19 백신인 스푸트닉 V는 모스크바에 위치한 가말레야 국립 전염병 미생물학 연구소, 이하 가말레야 연구소에서 개발되었으며 최근 3차 임상 시험 단계를 마무리 지었다. 그래서 보시면 스푸트닉 V의 진짜 이름은 따로 있다. 러시아 보건부에 속한 가말레야 국립 전염병 미생물학 연구소에서 개발한 이 백신의 공식 명칭은 감 코비드 박이다. 스푸트닉의 원래 명칭이 감 코비드 박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니 이 간호사는 스푸트닉 V 감 코비드 박 그걸 또 구분 못하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실. 그리고 증상이 없어요. 증상이 없었어요. 남편도 뭐 그런 증상이 없었고. 그리고
저도 지금 무슨 증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의사를 불렀던 이유는 빨리 테스트를 하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분명히 나 때문에 걸린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코로나 같은데 빨리 좀 해달라 그랬더니 코로나 테스트를 6월 7일 월요일 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6월 5일 토요일 날 왔죠. 와서 그날 한게 아니라 오늘 일요일 그리고 내일 월요일 이틀 후에 간호사가 와서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웃긴 상황이 뭐냐면 저는 진짜 심각한 의심 환자. 저는 지금 심각한 코로나 의심 환자인데 저 같은 사람을 지금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저 지금 마트를 가도 되고 지금 다른 데 가서 뭐 물건 사든지 뭐 극장에 가서 공연을 볼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되게 웃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따로 생각해 보면은 저는 제가 전화해서 빨리 좀 테스트 좀 해달라 이런 케이스고 예를 들어서 모스크바에는 일자리를 찾으러 온 중앙아시아 이런 데서 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이런 사람들 그 주변에도 막 코로나 환자들이 있었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자기가 같이 살고 있는 집에 코로나 환자가 발생했어요. 그럼 그 중에 한 명이 아, 저도 빨리 테스트 해주세요. 제 남편이, 아니면 제 부인이, 아니면 내 친구가 코로나 걸렸어요. 저 테스트 해주세요. 이럴까요? 아니죠. 이 사람들은 만약에 자기 주변에 누가 걸렸다 그러면 당연히 그 집을 나가서 다른 데 있겠죠. 왜냐면, 14일 동안 같이 격리가 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환자도 격리가 되고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웬만하면 집에서 나가지 말아라. 같이 사는 사람, 이제 보호자나 이런 사람들 나가지 말아라. 그래서 그냥 집 안에서 격리를 시킵니다. 집 안에서 격리가 돼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14일 동안 일을 안 합니다. 2주 동안 일을 안 하면 어디서 돈을 벌어요? 그러니까 그냥 조용히 이런 거 접수 안 하고 그냥 다른 데 머물면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 코로나 걸렸는지 아니면 의심 환자인지 아무도 모르죠. 그러니까 정말 뭐 몸에서 뭐 열이 많이 나고 정말 아프고 그때서야 이제 병원에 가겠죠. 저기 의사를 부르거나. 그리고 보면 주변에 뭐 코로나를 알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대부분 경미하게 그냥 지나갔습니다. 열이 났다는 사람도 있고 안 났다는 사람도 있고 뭐 열이 나도 그냥 조금 그냥 살짝 감기 증상 만 해서 그렇게 코로나가 지나간 사람들이 많아서 근데 또 건너 건너 들으면 정말 뭐 폐손상이 있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 주변에는 그냥 살짝 살짝만 앓고 그냥 지나갔어요. 여기서 지금 뭐 코로나를 생각하는 그런 인식들을 보면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냥 이렇게 잘 넘어가려니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남편은 저쪽 방에 혼자 따로 있고요. 아이들은 또 아이들 방에 따로 있고요. 저는 저대로 따로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같이 지금 다섯 명이서 같은 집에서 이렇게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고, 아이들은 음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우리랑 같이 있으니까 혹시라도 좀 걱정은 되지만 뭐 이렇게 우선은 있어요. 그리고 남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렇게 뭐 증상이 있진 않습니다. 그나마 뭐좀 조금 그렇게 증상이 있다 싶은 거는 그냥 뭐 코 안이 조금 막히는 느낌? 그다음에 눈이 약간 뭐 침침한 느낌? 뭐그 정도? 그거지 뭐 열이 나거나 뭐 컨디션이 안 좋거나 어디가 뭐 근육통이 있거나 어디가 뭐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공항에 가가지고 검사를 해서 결과가 나와서 코로나라고 나왔으니 망정이지 아니었으면 전혀 모르고 그냥 일상생활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저도 지금 다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막 나는 괜찮아 막 이런 생각으로 그냥 막 돌아다녔을 거예요. 그래서 뭐 코로나라고 해서 뭐 특별한 증상이 있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너무 지금 이게 되게 황당한 상황이 이제 한국 간다고 다들 짐을 싸가지고 갔다가 공항에서 이제 집으로 돌아왔죠. 그래서 이제 그런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다는 거, 그리고 무증상이라는 거, 아무런 증상이 없다는 거, 그리고 더 웃긴 거는 백신을 2차까지 맞았는데도 지금이 감염됐다. 이렇게 우리가 거의 드문 경우인 돌파 감염이 됐다. 이것이 또 되게 신기한 것이고, 아이들은 음성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러시아 자체 내에서 지금 코로나의 이런 상황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했던 것이고, 그리고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어도 병원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집에 이렇게 격리되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아무 이상 없는 아이들도 지금 우리하고 함께 있다는 거, 그런 거. 그리고 스푸트닉, 간호사가 스푸트닉이라는 이름도 모르나? 코비드 박하고 스푸트닉이 같다는 것도 모르나? 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검사를 지금 같이 사는 동반자이기도 하고,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인 저를 검사 안 하고 그냥 갔다는 거. 그리고 아마 저 때문에 걸렸을 확률이 높은 것 같은데, 나를 검사 안 하고 갔다는 거. 뭐 그런 것이 좀 되게 신기해요. 신기하고. 그래서, 코로나라고 해서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냥, 뭐, 그래, 지나가는 감기 정도로 생각하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백신 주사를 맞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잘 지나간다. 또 이렇게 한편으로는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다행히도 별 증상 없이 코로나를 이렇게 지나가겠거니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한국 간다고 많이 들떠있던 아이들이 우리와 함께 집에만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우선은 제가 이제 검사를 아직 하진 않았지만 아무 증상은 없어요. 증상도 없고 괜찮은데, 저렇게 집에만 있었던 남편이 양성이 나왔으니 아마 저 때문에 걸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저를 검사하러 내일 온다고 합니다. 내일 검사 한번 보고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제가 또 영상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